김영현 TV입니다. 총선을 30일 앞두고 있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왜곡되지 않은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는 젊은 세대, 하나는 늙은 세대의 해방 이후 최대의 밉상이 아닐까 보는데요. 밉상 콤비 이준석과 김종인 이야기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요.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각각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요. 거대 양당이 있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텃밭을 제외한 수도권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을 집중 배치하면서 지역구 의석수 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니 총력전이니 이런 단어가 개혁신당에 맞긴 하나 싶지만 일단 당이니까 대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조국 혁신당이 약진하면서요. 언론의 관심과 존재감이 약해진다는 위기감에 중도층과 젊은 세대가 포진한 수도권의 당력을 집중해서 삼자구도를 시도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그로죠, 어그로. 사실 양당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구 싸움에 삼지대 정당 삼자구도를 언론에서 만들고 있는 거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튼 개혁신당 김종인 공간위원장이요. 경북을 제외해서 전 지역에 53명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에 71.4%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요. 서울 종로의 금태섭, 경기 화성을 원래 이원욱 자리에 이준석이 들어왔고 화성정에 이원욱이 이동을 합니다. 그 지역구가 약간 세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 전남 순천 지역구 이름 깁니다. 광양곡성 구례갑에는 해당 지역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10%를 넘지 않은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공천했습니다. 경기 용인갑에 출마하는 양양자 원내대표는요. 이원욱과 함께 이준석과 함께 반도체 벨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요. 비례 1번 또는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 영등포 갑에 출마를 합니다. 버리는 카드죠. 류호종도 경기 성남 분당갑에 조웅천 의원은 경기 남양주 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지대 돌풍을 예고했던 이준석 개혁신당이 언론에서 많이 뛰었죠. 개혁신당 내부에서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에 대해서 계속 상승하는 기류에 대해서 위기감이 조금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조국 혁신당의 존재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제3지대표를 일부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어떤 쪽에서는요. 창당 컨벤션 효과가 아니겠느냐 점차 사그라들 것이라고도 견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이 선명하죠. 방향에 대해서 비례 전문 정당. 그러니까 이 색이 흐려져 있는 개혁신당. 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개혁 보수라는데 뭘 개혁하는지도 모르는 색이 분명하지 않은 개혁신당보다는 비례 전문 정당이라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방향을 제시한 조국에게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개혁신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요.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총선이 운동회처럼 홍팀, 백팀 나눠 서로 욕하다가 끝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 못난이 대결을 그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대안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지만 신경이 안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오늘 11일 날 개혁신당의 최고위회의에서 좀 강성 발언을 해댑니다. 지금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말고 개혁신당에 있어 제3지대 돌풍을 몰고 크게 클 것이야 라고 지금 이제 바락바락 호소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총선이 운동회처럼 홍팀 백팀 나눠서 서로 욕하다가 끝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 못난이 대결을 그만해야 한다. 개혁신당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대안이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지지자들은 이런 허언에 가까운 발언에도 환호하겠죠. 그러나 김종인 공간위원회 오늘 발언이 아주 이준석에게는 아플 듯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년에 국회를 진입하지 못하면 과연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지속될 수 있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뻔히 아는 거 아닌가, 이거를 김종인이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덧붙였죠. 화성을 출마하는 본인이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자기가 본인으로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판단했던 것 같다며 김종인 공간위원장이 이준석의 화성을 출마를 제안하지 않았다. 이준석이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패배, 이것도 이준석 책임이다. 본인이 발빼는 모양새를 두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준석의 퇴로를 조금 확보하고 있는 모양새도 보입니다. 이준석이 비례대표로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대표가 일선에서 용감하게 뛰지 않고서는 그 당에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뭐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이준석이 그 출마에 대해서 접고 비례로 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길을 열어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준석이 3월 22일부터 후보 등록 기간이죠. 이때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본인의 리스크가 커요. 마이너스 4선의 리스크보다 더 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이미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는 하버드 학력 검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노원에서 마이너스 3선 이후 지금 화성을에서 마이너스 4선을 찍는 것보다 그러면서 학력 비리가 드러나는 것보다 불출마를 선언하는 쪽이 마이너스가 덜이다, 타격감이 덜하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준석이 아마 지역구에서 불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정치 패널로라도 활동을 해야 하니 국민에게 비호감이든 호감이든 잊혀지지 않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발언이 그런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병대 최상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강하게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이찌기 발언까지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아예 이종섭 전 장관의 피의자라고 이제 정리하면서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키는데요. 전날 호주로 출국을 했죠.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다. 가히 런종섭이다 라고 불릴만하다. 이러면서 예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윤핵관 이런 것처럼 이제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좌파들이 잘하는 짓입니다.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이재명이 꿈꾸는 환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국가에서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서 보낸다면 이재명이 받아들일까. 북한 뭐 대사 이런 거, 중국 대사 이런 거 괜찮겠네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못되게 비꼬는 게 이준석의 특장점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국가 권력이 장난 같은가? 이전 장관에게 최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의 뜻 전한 바 없는가? 수령님 지시사항 하달한 바 있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게 하네요. 정권 심판이 다른 게 아니다. 권력에 취해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제멋대로 휘두르면 국민들한테 혼쭐 나는 것이라며 제대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속 시원하다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 속 시원함을 이준석이 하는 게 굉장히 거북스럽네요. 국민의힘 당대표를 했다는 작자가, 그죠? 여기에 이재명까지 때리기 나섰는데요. 뭐 다 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을 하기에 거대 제1야당인 민주당은 소리만 요란하고 무력하다. 이재명의 무능함을 지적한 겁니다. 더 많은 국민을 설득해 더 큰 다수를 만들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도 모자랄 판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이직 운운하며 스스로를 온라인 악플러 수준으로 격화했다. 이어서 이재명에게 쌍으로 싸다귀 날리고 있습니다. 비겁한 위성 정당을 만들어 온갖 종북 세력을 집어넣으니 급기야는 멀쩡한 지지자들이 조국 깃발 부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말을 살짝 비틀어 보면요. 멀쩡하던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조국 깃발 부대를 자청하면서 멀쩡하지 않게 붕신됐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개딸들 좌표 제대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개혁신당의 3% 지지율 정체의 화풀이를 이렇게 무차별 총질로 하는 모양새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권자 입틀막하고 반대쪽에서는 주권자를 조롱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에 비겁하지 않은 정치 집단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정권 견제를 제대로 하고 양당의 의미 없는 머리채 잡기 싸움도 끝날 것인데 그 비겁하지 않은 정치 집단이 이준석 개혁신당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따, 6억 6천만 원 어디 있습니까? 비겁하지 않다라고 말하려고 하면요. 꼼수로 받아 챙긴 정당 보조금 6억 6천만 원 반납하고 말을 해야 어느 정도 공감하는 국민들이 생길 듯한데요. 6억 6천만 원 바락바락 대들고 뭐 동결을 한다느니 하다가 쑥 들어갔죠. 그러니까 언론의 맹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선관위에 제출했던 하버드 학력 사기 위조에 대해서 국민 사과도 따라와야 할 듯합니다. 그래야 비겁하다라는 단어를 이준석의 입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요. 제대로 검증 들어갈 겁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